시간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입니다.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찾을 수 있을까?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요. 이쯤 되니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해집니다. 빅데이터로 읽는 세상, 빅리더의 김덕진 부소장님, 네.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죠? 맞습니다. 저도 오늘 이 빅데이터 조사하면서요.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,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구나. 또 참 이 사회에 참여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됐는데요. 오늘 이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뇌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죠. 네, 바로 이 첫 번째 키워드는요. 바로 공정입니다. 요즘 우리 사회를 정의할 수 있는 최고의 화두가 뭐 공정 아닐까 싶은데요. 공정에 관해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? 네, 이제 아무래도 우리의 생각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일단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셜 SNS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쓴 내용을 주제와 매칭시키는 이른바 토픽 검색을 한번 이번에는 실행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과연 어떤 토픽, 어떤 분야에서 이 공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. 어떤 분야에서 좀 많이 쓰실 것 같으세요? 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런 말 할 때처럼 뭐 법률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? 유경 학생은 좀 어떠세요? 저는 아무래도 사회에 이제 나가는 젊은 세대이다 보니 그 세대를 대변하면 기회균등, 말하자면 뭐 시험, 취업, 선발 이런 것들에서 공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찾아보고 있거든요. 맞나요?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. 법률이나. 네, 법률이나 뭐 취업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가요. 유통, 쇼핑, 물류 이쪽 분야였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됐는지를 좀 더 궁금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토픽 상위 키워드, 유통, 쇼핑, 물류와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봤는데요. 바로 공정거래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. 이제 그만큼이나 최근에 보면 온라인 쇼핑몰 뭐 수수료 아니면 상품 판매나 유통 과정이 공정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게 특징이었고요. 또 이제 토픽 중에서 흥미로웠던 게 바이오 분야가 상당히 급상승하고 바이오. 있는데 네, 이 바이오 관련 분야도 찾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이게 어떤 거냐. 코로나19 백신이 지금처럼 나눠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. 특히나 접종 순서가 공정한 것이냐. 네.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. 역시 빅데이터는 현실의 문제를 항상 반영하고 있네요. 좀 의외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, 거래,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것. 이런 것을 뭐 경제, 법률, 취업, 뭐 바이오까지 모두 다 합쳐서 공정이라고 보는 거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는 뭐였나요? 네, 이 정치적 자유주의와 연관된 두 번째 키워드는요. 바로 이 앞에서도 언급된 평등입니다. 저는 존 롤스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사회적인 불안정은 불평등에서 생긴다라는 말이었어요. 공정이라는 단어와 뗄 수 없는 이 평등, 과연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이 어떤 걸지 궁금한데요. 네, 이 평등과 관련된 검색어를 또 1년치를 분석을 해봤는데요. 가장 많이 나온 평등 이슈가 바로 성평등 문제였습니다. 그만큼이나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는 정의로운 가치와 관련된 것이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 교육 환경에 대한 평등 문제, 그리고 또 다문화 시대의 인권에 대한 뭐 평등, 고용, 권력, 노동에 관련된 평등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현재 우리 사회의 생각들을 들여다보니까 오늘 수업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이해해야 하는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